마약 투약 혐의로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선균 씨와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실장한테는 어떤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 그 또한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드래곤 권지용 씨. 그리고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끊이지 않는 연예계 마약 스캔들의 이야기를 김지유의 연예인에서 만나봅니다. 지난 10월 28일 인천의 한 경찰서 앞 이선균 씨의 첫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잠시 뒤 검은색 차량이 들어서고 정장을 차려입은 이선균 씨. 포토라인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연신 허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밝힌 그는 담담히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소속사를 통해서 전달했듯이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계속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오늘은 조사 첫날이라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석까지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심경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답변을 피하진 않았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약 1시간 후 예상보다 빠르게 조사를 마친 이선균 씨가 취재진 앞에 섭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을 잘 응하고 왔습니다. 이날 경찰은 이선균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열흘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에만 양성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찰이 이선균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걸로 알려졌지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에는 2주 만에도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경찰이 당초에 계획했던 피의자 신문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져서 좀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균 씨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애초에 이번 조사는 소변과 모발 채취를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관련 검사에는 전부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월 4일 이선균 씨를 다시 불러 마약 투약 혐의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방침인데요.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만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선균 씨 진술과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 19일 톱스타 L씨라는 이니셜로 마약 내사 중인 사실이 알려진 지 9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선균 씨. 네, 현재 경찰은 이선균 씨가 자택과 유흥업소가 아닌 곳에서 그 대마 등 두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수차례 흡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그 이른바 멤버십 룸살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이선균 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유흥업소 실장인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선균 씨와 수차례 통화한 기록까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한 유흥업소 실장 A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고 그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유흥업소에서 숙박 부페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이 없으세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잘 성실히 임하고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균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선상에 오른 빅뱅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네, 이선균 씨와 수차례 연락을 했고 향정 혐의로 함께 입건된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그 서울 소재 한 의원의 의사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권지용 씨의 이름이 같이 거론되면서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일각에선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자 다시금 선을 그은 권지용 씨 측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6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 권지용 씨 외에 수많은 연예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됐다는 루머도 불거졌지만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